안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행사 때 일입니다. 광복절을 부인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등을 돌려 앉으며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불현듯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1986년 2월이 떠오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출신 박봉식 서울대 총장이 식사를 낭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졸업생들은 야유와 함께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1년 뒤 1987년 2월에도 박 총장의 졸업 식사 낭독 때 졸업생들은 등을 돌리고 야유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듯 4개월 뒤 60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나중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은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군부 독재 정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성이 없던 군사 정권은 육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육사 출신 군인들과 법 전문가인 율사들로 당을 꾸리고 독재 정권을 운영했습니다. 군 출신을 유신 사무관으로 임명해 정부 곳곳에 심었습니다. 당시 법률가들은 정권의 신여, 군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이제는 검사들이 우위에 섰습니다. 과거 육법당이 이제 검육당이 된 것입니다. 이들도 인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해갑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후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켜 자기 쪽 사람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앉힙니다.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을 시켜 체제를 공고화합니다. 그 사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첩보부대 37 사령부 지휘관도 충암고 출신이 됐습니다. 그는 곧 국방정보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국군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군정보를 다루는 보직은 다 충암고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김 처장을 전면에 내세워 10월 장성 인사 때 친윤 군인들로 다 채우려는 것이겠지요.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군 출신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을 믿는 군사 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일파들을 정부 요직에 내리꽂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유신 독재정권 수장에다 조선총독부 10대 총독 자리까지 함께 꿰찰 생각입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일 부역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군사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말입니다. 저는 벌써 그 징후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립기념관장 앞에 등 돌린 지식인들 말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마음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실제로 등을 돌려 앉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말입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친일을 찬양하는 자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 위헌적 행위이자 국정농단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